한밤낮의 연구원은 마한 역사문화권이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마한 토기 제작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대표적인 토기로는 30여 종 정도가 있는데요. 저희는 이번에 그중에 마한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10여 종을 대상으로 해서 각 종에 10점씩을 해서 총 100여 점을 복원 제작하였습니다. 영산강 유역에 흙을 캐서 늘 토기 빚기를 즐겨 했는데 이번에 이런 특별한 마한 토기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진행하면서 그렇게 익숙치 않는 도구 쓰임이라든가 흙의 성질이라든가 그 재현의 완성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닌 듯합니다. 뒤에는 전혀 연이 안 먹었어. 굴뚝으로 빠져나가면. 이 복원 대상인 것을 앞쪽에서 가마를 모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뒤쪽에는 가마 성능이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아서 뒤쪽은 온도도 낮고 연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우리 뒤쪽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오메! 이것도 파괴됐어. 실제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토기들은 좀 잘 나온 것 같지만 패토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살짝 이번에 변형을 살짝 줬었는데 화질이 조금 많이 섞인 게 패토를 조금 줬었습니다만은 추이할 때에는 패토 역시 만 기존의 토기들하고 하고 유사하게끔 나올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.